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면서 밸류업 금융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KB금융이 56% 상승했는데 이 금융주 중에서 가장 큰 주가 상승폭입니다. 이 KB금융에 대한 시장 관심은요, KB금융이 이번 달 발표할 예정인 주주 환원 정책에 쏠려 있습니다. 증권사에선 KB금융이 3분기에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는데요. 올해 연간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는 최소 7천억 원 이상이고 총 주주 환원율도 40%를 웃돌 전망입니다. 하나증권은 KB금융 목표 주가를 10만 2천 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주주 환원 확대 의지를 높이 샀기 때문입니다. NH투자증권도 KB금융이 은행주 중에 지금은 PBR이 가장 높지만 자본 비율이나 이익 안정성, 주주 환원 정책이 뛰어나서 리딩 뱅크 프리미엄을 높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주가를 10만 5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KB금융 밸류업 대장주로 리딩뱅크 이름값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